오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자,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 평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 유대인 평민들은 뭐 보통 사람들이야. 아,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 아, 신학 박사들도 아니야. 학자들도.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야, 여러분, 거기에는 무식한 어부들도 있고 농부들도 있고, 예. 네. 근데 이런 보통 사람들 보고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 그러면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거기 나오는 교인들이 전부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돼. 이 무슨 말인가? 아, 좋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옳은 거. 아시겠죠? 서기관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 박사.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 는 말은 그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옳은 것은 무엇으로 옳은 겁니까? 조건적인 면에서 옳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지킨다. 너희들도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켜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통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저 지도자들보다 어떻게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라.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리 저렇게 오라봐야 너희들에게는 소용없어. 너희들은 저거보다 전혀 저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조건적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나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훨씬 더 나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별로 땡기지를 뭐예요?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같이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잘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훌륭해요.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이 더 낫소? 여러분들에게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말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옳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가만 없어.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손들어 없어. 저부터도 손 못 들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우리 모두가 가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때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건적일 때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을 수 없어요. 뭐를 또 뭐에 험을 잡아가지고 나를 또 벌 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 저분은 나를 사랑해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어? 못 믿죠. 그래서, 아, 이미 확실하게 보장하신 것. 그 다음에 그 보장이 무슨 사랑으로 보장하신 것?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장하신 것이라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만자. 아,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아, 재밌네요. 예, 제가 방금 발견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이 좀 조건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탁 걸렸어. 아, 이건 좀 조건적인데. 여러분들은 뭐 다 그냥 대충 넘어갔죠? 근데 저는 탁 걸렸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래 되면 예수님이 뭐요? 한번 보자. 아, 너는 안 되겠는데? 너는 못 들어와. 이런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가 뭐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런 조건적 하나님의 의라면 너희는 결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들어 들어올까 안 올까? 어? 와, 안 들어오지. 왜? 아, 여기는 이상해. 무조건적이야. 그 조건적인 천국에 가야 돼. 그렇죠? 왜? 누구처럼 잘난 놈만 들어온대. 자기처럼 잘난 놈만 들어. 그런 천국 가면 폼 잡는 놈들밖에 없습니다. 야, 역시 내 정도 돼야 들어오지. 그런 천국 재미있겠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여기 뭐라고,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will not enter. You will not enter가 뭐예요? 너는 들어오라 해도 뭐예요? 안 들어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죠, 그렇죠? 응. 자, 그러게. 그래서 참 이 한국말 번역은요, 이런 면에서 자꾸 조건적으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왜? 내가 너희들 들어오라고 문 열어놔도 너희들이 밖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고, 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뭐 믿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 여기는 보니까 옛날 문둥병 환자도 있고, 옛날에 무덤 사이에서 있던 뭐요? 정신병자도 있고, 뭐 자기하,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올까 안 올까? 그 전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야.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구원하셔서 들어온 것이야. 아,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not ent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이 뭐예요?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리라는 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평민들을 가르치는 모든 율법이 다 뭐예요? 예? 네? 다 조건적이고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화장실 갔다 나오실 땐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이래서 하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예? 네? 누구 다루듯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유치원에. 그런데 50대, 60대를 앉혀놓고 손 씻으라 캐쌓고. 예.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유치할 때 준 유치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폼 잡는 거는 이것 자체가 참 뭐예요?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맞아. 박사님, 저 오늘 아무것도 안 움켰습니다. 이랬어 하면, 저 도적질 안 했어요. 네. 거짓말도 안 했고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다 이 말이에요. 훌륭해 보여도 참 뭐예요? 영적으로는 유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여섯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다가는 뭐예요? 심판받는다. 혼날 줄 알았다. 알아라. 그렇게 배웠지. 그러나 자, 이것은 옛날에 준 뭐예요? 옛날에 준 십계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계명을 주러 왔다? 새 계명을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루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십계명에서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 안 죽였으니까 너희들은 나는 살인한 거 없다. 나는 오늘도 율법을 잘, 계명을 잘 뭐요? 지켰다. 라고 큰 소리 치겠지. 그거 웃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의롭다고 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럼 뭐냐? 예수님이 그 계명을 줬을 때,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유치하고, 그 노예로 400년이 지나갔으니까 남은 게 뭐밖에 안 남았다? 예? 노예 생활을 여러분 400년을 했으면 남은 거 뭐밖에 안 남았겠어? 악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남고 뭐 안 볼 때 뭐예요? 집에 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런 사람 보고 이제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참 유치한 얘기였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웃기는 거 아니냐? 자, 모세가, 내가 모세에게 그때 줬던 계명은 살인치 말라라고 그랬다. 그래서 살인하면 사람 죽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나는 너희에게로는, 이제 진짜 뭐예요? 세계명이 이거다 이 말이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뭐요? 화를 내. 화내면 누구 유전자 꺼져? 본인 유전자 꺼지고 상대방 유전자도 꺼진다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와, 이것만 해도 우리 지키기 힘들어, 안 지키, 안 힘들어요. 열받게 하는데 화 안 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짜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뭐요? 나은 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조목조목 가지고 나는 이거 오늘도 잘 지켰다. 그래 쌓는 거 아무런 의미가 뭐요?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십계명 들고 와서 박사님 저 오늘요 이 십계명 중에 한 계명도 안 어겼습니다. 그래 봐야 여러분은 웃길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의가 누구의 의의라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다 이 말이에요. 뭐 폼 잡고 훌륭한 척했었지만은 진짜. 유치야, 영적으로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개새끼라고 하는 자는 공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뭐 지옥불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개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럼 여기서는 번역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잘 돼 있냐면 나는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개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뭐예요?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 뭐요? 가리라. 지옥불에 쳐넣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옥불에 어떻게? 쥐가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주위 사람 뭐 개 같은 놈 뭐 미련한 미련 곰탱이니 이랬으면 그것이 무슨 영이 하는 말이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나한테 시키는 말이니까 내 속이 뭐가 돼? 지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내 마음속.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고 그러면 이렇게 공에 잡히게 되고 뭐 이런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쭉 이제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7째 계명에 있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른 여자하고 앉았습니다. 이래 싸봐야 그 아무것도 뭐예요? 그 유치하다 이거야. 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간음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쁜 여자를 보고도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야. 전 그래요. 참.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이 꽃도 이뻐. 그렇죠? 꽃도 이뻐. 아무리 이 세상에 이쁜 게 많아. 이쁜 새도 얼마나 이쁘요. 꽃도 이쁘고. 이쁜 거 많죠? 근데 이쁜 거 중에 제일 이쁜 게 뭐예요? 네? 여자가 제일 이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꽃 이쁜 거 보고 아 이쁘다, 아 정말 이렇게 이뻐, 어? 그러면서 뭐예요? 아 향기 한번 맡아보자. 이래도 괜찮잖아. 이래도 아무도 무슨 말 안 하죠. 근데 이쁜 여자가 있는데 가서 어머 이쁘다 진짜 이쁘네 향기 한번 맡아 이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 이게 지금 왜 그래요? 우리가 이쁜 거 보면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죄의 결과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럼 뭐 그때는 가면 다 이쁘니까 뭐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호박이라도
나중에 부활하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뿅 갈 만큼 멋지고 이쁜 사람이 돼요. 그럼 서로서로 보고, 하, 참 이쁘다. 우리가 꽃 보고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심지어는 누구를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얼마나 그래야 된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쳐다보고 싶어도 안 쳐다보는 척 하려고 안 쳐다봤어. 안 쳐다봐.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요? 쳐다보고 싶고. 그러면서 또 뭐요? 무슨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본래 이러면 뭐예요? 아니라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아, 그런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선해. 응? 아, 그런 곳이 그립지 않습니까? 응? 그렇죠. 응. 자, 여기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음행에 대한 얘기인데, 간음에 대한 얘기. 또 일렸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율법에 의하면, 야, 너 장가가서 살다가 마누라가 싫어지면 이혼증서를 써줘. 나는 이 여자 누구누구와 이혼했음. 나는 이 여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라. 찍어가지고 어떻게? 보내라. 왜 그렇게 해서 보내라 그래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대박이요? 남자들 대박이지. 결혼해서 마음 안 들면 뭐예요? 한 장 써주면 돼. 그리고 또 다른 여자 구하면 돼. 예.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안 그러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보내라고 그랬어. 왜 이혼하지 말라고 안 그랬을까? 아니, 이혼하지 말라 켜놓으면 여자는 배기 싫은데 뭐예요? 이혼도 못하고 있으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고역이야.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율법이요. 왜? 워낙 서로 간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 자,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면, 그거는 바람을 피웠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냐, 남자로서. 그렇죠? 이 마누라가 딴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버렸어. 그 정도가 된다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잘 살아라.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런 유치한 율법을 줬을까? 이혼증서 써서 여자 내 보내라고. 자, 이 얘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세율법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사대. 이제 여기서는 한층 더 발전한 겁니다. 그러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야, 결혼해서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나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나뉠 수 없다. 사실은 이혼하는 거 아니다. 응?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너희들은 한 몸이 됐으니 절대 이혼하지 못한다고 했다가는 큰 문제야.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유치한 율법을 줬을까? 오케이, 싫어? 그럼 보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그런 유치한 율법을 줬다. 그 이유가,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 몸이 되니,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아, 그러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줘서 내버리라고, 여자를 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8절이 뭐라 그래요? 뭐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이 뭐요? 워낙 악해가지고 진짜 이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너희 둘은 이제 한 몸이니 나뉘지 말고 서로 헤어지지 말고 한 평생 잘 살아라 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너희들이 어땠다? 그만큼 완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거나 그처럼 완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주되 유치한 율법을 줬다. 이거 지키기도 뭐예요? 힘들 만큼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다 했거니와, 그러나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하늘나라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원칙만 얘기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유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유치한 그 단계에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 네. 맞죠? 예. 네. 그런데 그 율법을 안 지킨다고 난리를 치면 어쩌려고? 그 참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싶다. 그 율법, 그 이혼 증서 써서 내 쫓으란 건 그건 진짜 유치했을 때 얘기고, 너희들이 이제 좀 살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음행한, 그렇죠. 바람 피운 연고 이외에는 아내를 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계명이다. 이 말이야. 가능하지 말지니라. 이놈의 새끼들 하기만 해봐라. 두드려 패 죽일 것이니. 그게 아니라 가늠한 연고 없이는 서로 살아가면서 잘 살아봐. 이것이 훨씬 더 뭐예요? 차원이 높은 세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더 발전시키면, 끝까지 발전시키면 뭐가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요? 서로 사랑. 거기서 계명은 하나로서 끝나버린다. 하나로.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법 없이 살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법 없이 살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없이 살 수 있도록 법 없이도 모세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모세 율법에 매달려서 그것만 지키면 나는 의롭다는 웃기는 사람이 되지를 뭐요 말라 이 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죠.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7장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때문에 이는 앞서 있었던 계명 그렇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줬던 계명이 참으로 뭐예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그 율법은 어디 써먹을 수도 뭐예요? 없도록 됐다. 그리하여 그런 율법들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하였지만 더 좋은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다. 율법은 온전케 못했다. 그러나 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뭐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랑을 통하여 나갈 수 있다.
율법 가지고는 폼만 잡지. 폼 잡아도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앞서 있는 처음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고 아무 유익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예요? 폐하여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게 써놨습니다. 보면 처음에 있었던 계명 (commandment) is set aside. 이 말은 옆으로 이제 밀어버리, 이제 치워버리라 이 말입니다. 왜 치우느냐? Because 왜? 뭐 때문에? It's weakness. 연약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Useless. Useless. Uselessness. Useless가 뭐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광야에서 준 계명은 이제는 아무짝에도 뭐예요? 소용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계속 우리는 누구의 의의만 세우려고 애쓰겠습니까? 서기관과 그 율법, 그 계명을 첫째 옛날에 광야에서 좀 그것만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그들의 의의만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제가 폴란드에 가서 그 폴란드에 옛날 독일에 점령하였을 때 폴란드 청년들이 전부 총알 바지로 나갔대요, 전쟁에. 근데 전쟁에 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도망갔대. 그 산으로 그쪽 이제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서 목자 생활을 했대요. 그 양을 키웠대. 그 양을 거의 한 근 10년을 양을 키웠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도 끝난 줄도 몰랐대. 그래서 양 키운 그 경험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 보고 제가 좀 물어봤죠. 양이 성격이 어떠냐? 양은 절대로 도망을 안 간대. 네. 목자만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래서 양들은 이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막 우왕좌왕하고 막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어디를 가고 싶어도 안 간대. 네. 예를 들어서 양들이 버섯을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그 버섯 향기가 저쪽에서 나도 그래, 양들은 냄새 좋다. 그래도 글로 안 간대요. 목자가 데리고 가야 간대. 그러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뭐요? 잃었어. 자, 그러면.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 목사님 평생 목자 노릇만 했네. 그렇죠. 양 키울 때도 목자였고. 참 제가 존경하던 목사.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또 목사 노릇하고. 맨날 목자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양이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목자가 잃었다 그러는데 양은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잃을 수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요. 꼭 한두 마리가 꼴통이 돼. 요즘 말로 뭐 돌연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아주 아주 그 꼴통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목자들을 골땅을 먹인대. 그 요것들은 겁도 없고 이것들은 막 가고 싶은 데는 혼자 막 가고 그런대. 그러니까 그렇게 잘 토끼인데요. 정상적인 양들은 안 토끼인데 절대 도망 안 간대.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양이 뭐예요? 토끼인 거지.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이라고 기록했을까? 이게 재밌다, 저는. 응? 제가 이 성경을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했는데, 제가 기록을 했다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꼴통이 토끼면, 이렇게 써야 맞는 말 아니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놈 꼴통이 뭐예요? 토끼였는데, 왜 잃어버렸다고 썼을까? 이게 무조건적 사례. 꼴통이 토끼였다 그러면, 목자는 책임 없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마리를 내가 잃었다. 그러면 토끼 놈의 죄도 내가 뭐요? 내가 잃은 걸로 내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부족한 정서를. 박수. 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저 상구 저 자식이 뭐요? 토끼였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상구를 잃었다. 차, 그게 하나님 그런 거. 요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주세요. 자기 목탈로. 세상에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지도 않고 유언도 안 했는데 자기 목탈래. 자기는 이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몫을 어떻게 줬대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런 아들이라도 자기 몫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 하루아침 일어나 보니까 토끼가 없어. 토끼가 없어.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 거지가 됐어. 아버지는 이미 이 녀석 성격상으로 볼 때 재산 다 뭐예요?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거를 뭐예요? 알아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거지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나는 이 아들이 사랑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는 보니까 통구 밖에서 아니나 다를까 거지가 들어와. 아버지가 먼저 보니까 아들이야. 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깼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 우리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시기나 할까? 안 받아주고 쫓아내면 뭐라 그러지? 아, 저 무섬으로라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조건 받아줄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예고편이에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중에 한 놈이 토끼면이 아니고 그 중에 꼴통이 토끼면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으면 어떻게 한다?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뭐요? 찾아다닌다. 찾도록 찾아 다닌다. 찾도록 네, 찾아 다닌다. 찾도록 찾아 다닌다. 제가 목자라면 아, 나 머리가 더 중요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아, 그놈 꼴통 새끼가 또 토끼였다. 이 자식은 말이야, 가서 잡아와도 어떻게? 또 토끼고 하니 이게 진짜 참, 열받아서 죽겠네? 근데 보니까 오늘 또 토끼고 없어. 그래도, 그 꼴통 한 놈이 이 99마리 얌전한 안토끼는 양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찾도록입니다. 그리고 찾아 다녀요. 여러분, 제가 목자였다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게? 대충 찾아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자. 아, 이 꼴통놈의 새끼가 또 토끼였어. 아, 자, 이 자식 때문에 열받아 죽겠네. 안 보이네.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참. 에이, 새끼, 벌써 이게 네 번째인데. 에이, 막 관둬. 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예수라는 목자는 이 꼴통 한 마리를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 뭐요? 막 찾아, 그냥 찾아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 다녀 이렇게 가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안 보여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았어. 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 꼴통이. 아시겠죠? 그 제가 목자는 뭐라고요? 이 새끼가 너 임마 지금 말이야 임마 4시간 걸려서 너 찾는데 그러겠소? 뭐라 그러겠소? 안 그럽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차전적 뭐라 그래? 차전적 즐거워. 야, 이 자식 여기 있었구나. 야, 목말 타자. 어깨에 뭐요? 메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래? 야, 잃어버린 놈 찾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 그래? 예? 자,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자? 잃어버린 자.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자라기보다는 뭐요? 토끼 놈들이야. 토끼 놈들을 찾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놈이 다 왔습니다.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둘째 아들 놈은 그런 놈이었고, 그런데 첫째 아들도 어떤 놈이었냐면, 이 첫째 아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하고 도망도 안 가고. 그거는 누구의 의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 얼마나 착하고 일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 놈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보고 어떻게 했어? 와! 이 둘째 아들 놈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고 돌아왔을까? 아버지가 대문이나 열어주실지 모르겠다. 근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대문 활짝 열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 거지 돼지 우리에서 살았던 얼마나 냄새 나겠어. 가뭄이고 막 샤워도 못하고 그랬을 테니까. 근데 그 당시는 노인이 뛰면 안 돼요. 그런데 막 체면 불구하고 뭐요? 이 아버지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냥 뭐요? 목을 끌어안고 목에다 입을 맞춰. 한마디도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막 돌아 뭐요? 오기만 하면 막 무조건이야.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뭐요? 목을 안고 입 맞춥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라 그랬다. 그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가락지는 그 당시에 가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느 가문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주라는 말은 뭐예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뭐 조건 내 근거 있어? 그래가지고 잔치하자 이거야, 아버지는. 뭐라 그러면서? 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뭐요? 이렇다 보세요. 토끼도 이렇다 캐야 안 해요. 네. 도망가도 아버지는 내가 이렇다 다시 찾았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토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보고 뭐요? 토끼였다고 안 그럽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구를 잠깐 잃어버렸지. 내가 잘못했어. 잃어버린 거야.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예? 즐거워하자.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열받았어.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 자기 생각에는 그놈의 동생 돌아오면 뭐요? 문 꽉 닫고 뭐요? 내 쫓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 형은 아버지 말 아무리 잘 듣고 도덕적으로는 착한지라도 벌써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다는 게 철저히 조건적이야. 내 동생처럼 재산 타가지고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오는 놈을 왜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냐? 그런 놈은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죽여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둘째 아들은 해결이 되는데 형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형의 의의가 누구의 의의요? 서기관과 바리새.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뭐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받았으니 둘째 놈의 의, 둘째 놈이 가진 의가 첫째 놈의 의보다 뭐요? 더 큰 의다. 아시겠죠? 그 의를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의, 십자가의 의를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의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천국은 어떤 나라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 지켜서, 그 유치한 거, 그렇죠? 그거 가지고 폼 잡을 생각 그만하시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형제, 자매, 애들을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율법적 의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그 의의라야,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의의라야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